자, 그래서 이 환경 설정하는 부분 한번 시작을 해보면,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니까 일단 다운로드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서 뭐 당연히 얼마든지 읽어보세요. 오늘은 그냥 저는 딱 필요한 내용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운로드를 눌렀고, SFML 지금 현재 2.6.0 버전, 이거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을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일단은 제 강의 자료랑 똑같이 따라가자면, 여기 비주얼 C++ 2017, 그러니까 17, 22 버전의 64비트 버전의 다운로드를 할 겁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크롬에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진행을 할 거예요. 다운로드가 되는 동안, 우리는 역시나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강의 때랑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고, 왜 이렇게 창이 크냐. 새 프로젝트 만들기 해가지고 우리는 요 C++, 빔 프로젝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아무데나 지금 디폴트로 세팅해 놓은 데 하지 마시고 내가 추적할 수 있는 부분에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저는 여기 2023 to CPP 여기다가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이름은 뭐 그냥 간단하게 게임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 한글 입력되나? 자, 여기서 뭐 이렇게 한글 적을 수 있죠. 한글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 마세요. 네. 한글 쓰지 마시고 항상 영어 언더바, 영어 대서문자와 언더바만 쓰세요. 띄어쓰기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게임 언더바 프로그래밍 심플하게 이렇게 하시고, 참고로 요거 체크 하지 않은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저기 뭐야? 네, 다운로드가 다 됐네요. 다운로드된 파일 잠깐 가서 보면은, 네, 다운로드된 파일의 압축을 풀어 보시면은 이렇게 SFML 2.6.0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은 이런 파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요게 강의 자료를 기준으로는 요런 파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파일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만들었었죠. 자, 이 프로젝트에 일단 첫 번째로 강의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파일, main.cpp 파일 하나, 네, main.cpp 파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할 거는 프로젝트 설정을 해줄 겁니다. 지금 소스 파일에 메인 CPP 추가하기 뭐 요거까지 했었죠. 자, 그다음에 뭐 강의 자료는 잠깐 옆으로 치워두고, 여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내가 만든 요 프로젝트, 뭐 물론 내가 어느 폴더에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좀 손쉽게 갈수 있는 방법이, 이 프로젝트 우클릭한 다음에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하면은, 아, 지금 너가 만든 프로젝트 여기 있다. 그리고 네가 만든 main.cpp 파일이 있는 그 폴더가 바로 열리죠. 자, 여기서 하나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솔루션 파일이 있고 게임 프로그래밍 이렇게 폴더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이제 .vs 폴더가 있죠. 자,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1학년들이시기 때문에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지금 강의를 먼저 한번 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숨겨진 폴더와 파일들을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같이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레이아웃이 좀 바뀌었네요. 아마 옵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윈도우 11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런데, 10인 분들도 어딘가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속성인가? 아니요, 옵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가보면은 아마 요 보기에서 숨김 파일 및 폴더, 이거를 표시하는 걸로 세팅을 해주세요. 저 .vs 폴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기가. 그게 아니라 요거를 사용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요런 숨겨진 놈들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걸 왜 봐야 되냐 뭐 그런 건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요 상태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요 SFML 2.6.0에 있는 요 많은 파일 중에 우리는 두 개 폴더만 필요해요. 그래서 요 LIB 폴더하고 include 폴더 요 두 개를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되도록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강의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를 올려놨으니 유튜브에는 별도로 링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강의 사이트에 보면은 여기 리소스 파일 있습니다. 이것도 다운로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받고 압축을 풀면 네, 요렇게 리소시즈 폴더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복사해서 일단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세요. 우리가 이 리소스 자체는 사실 굉장히 나중에 가서 사용을 할 거긴 할 텐데 세팅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요것까지 추가한 상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내가 만든 프로젝트의 요 솔루션 파일은 여기 있고 프로젝트는 요 폴더 안에 main.cpp 파일하고 같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요 세 개 폴더가 이런 식으로 요 게임 프로그래밍과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OK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세팅을 좀 해줄 거예요. 요것들은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강의 자료에 있는 요 내용을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두 가지 다 하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것까지 컨트롤 V 하게 되시면 자 보시면 지금 어떤 옵션이냐면 요 프로젝트 속성 창에서 구성 속성 일반에 있는 출력 디렉토리와 중간 디렉토리를 바꿔준 겁니다. 자 여기 막 되게 뭔지 모르겠는 게 막 써 있죠. 일단은 그냥 따라서 치십시오. 잠깐만요. 좀 더 키워놓고 자 그냥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했다.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따라서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적용을 일단 눌러 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구성 속성에 있는 아이고 C++에 일반에 추가 포함 디렉토리 구성 속성 cc++ 일반에 여기다가 값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얘는 짧으니까 뭐 직접 타이핑을 해볼까요? 요 달러 사인에 괄호하고 solution dir 괄호 닫고 그다음에 슬래시에 include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해놓고 적용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봤는데 요 cc++이라는 메뉴 자체가 없다. 라면은 여러분들이 요 소스 파일에 main.cpp를 추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요거 잘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번에는 전처리기 부분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 네, 그냥 진행합시다. 전처리기 부분에 앞에다가 그러니까 요 기존에 있는 내용을 지우지 않을 겁니다. 앞에다가 sfml 언더바 static 하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지금 기존에는 요렇게 적혀 있었고 내가 앞에다가 요만큼을 추가 타이핑한 겁니다. 지금 지워진 부분에 세미콜론이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적용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cc++이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이 링커 부분으로 들어가서 일반을 눌러보시면 구성 속성 링커 일반이에요. 추가 라이브러리 디렉터리 여기다가도 아까랑 비슷하게 타이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달러 솔루션 디렉토리 밑에 라이브러리 이렇게 적용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링커 입력 부분에다가 요 추가 종속성이라고 있어요. 요 앞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내용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요맨 앞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야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 있게 하려면 강좌료를 올려드려야겠네요. 네. 이렇게까지 하고 적용을 해주시면 세팅이 끝납니다. 자, 끝났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강의 자료랑 다르게 하나 빼먹은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은 요 구성하고 플랫폼이 지금 활성 디버그, 활성 X64로 되어 있는데요. 강의 자료에는 얘를 모든 구성, 그리고 모든 플랫폼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그냥 이 상태로 두고 할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저처럼 모든 구성으로 안 바꿔두고 그냥 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이 프로젝트 속성 창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다운받아서 막 배치해 놓은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내가 잘했는지 확신이 들지 않죠. 그래서 강의 자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을 했을 때잘 실행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고요. main.cpp 파일에다가 얘를 F5로 눌러서 빌드하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창이 뜨고 왼쪽 위에 초록색 원이 있고요. 잘 보시면 여기 Hello SFM이라는 문자 써 있고 요 창에 SFML Works라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사실 안 되면 빌드 자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요게 실행이 돼서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잘 세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닫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 닫을 때처럼 여기 오른쪽 위에 닫기 버튼 누르면 되고요. 요 콘솔 창이 남아있긴 한데 그냥 뭐 아무 키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팅을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거 뭐 하는 건지 여러분들 지금 하나도 모르죠. 모르는 상태로 우리 계속 진행할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추가 설명을 하긴 할 것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일단 모르는 상태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강의 영상에서는 아마 64비트, 그러니까 X86으로 설정하고 그냥 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우리가 X64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지금 왼쪽 위에 요 부분, 요거를 요렇게 두고 하셔야 됩니다. 저랑 똑같이 따라 하셨다면.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아까 생각을 해보면 이 SFM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여기 64비트라고 돼 있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64비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을 할 때도 저걸 맞춰주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요거를 다운받았으면 X86으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다라는 거첫 번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경로 문제 때문에 빌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의할 때에도. 그래서 프로젝트 저장하는 경로라든지 프로젝트 파일명이라든지 파일 이름 같은 거를 할때 영어 대소문자하고 그냥 언더바만 쓰세요. 한글이나 띄어쓰기, 특수문자, 예를 들어 이제 C++ 수업이라고 뭐 폴더 이름을 C++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별로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문자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저처럼 게임 언더바 뭐 프로젝트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하시는 게 문제의 소지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니죠. 꼭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나가고요. 자, 끝난 게 아니라 끝났습니다. 요 내용 자체는 끝났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요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만 해보는 거고, 제가 연습 문제로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잠시만요.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지금 현재 윈도우 크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걔를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되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텍스트가 지금 Hello SFML이 흰색으로 표시되는데 빨간색으로 되도록 한번 수정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왼쪽 위에 초록색 원이 떠 있었죠. 원 대신에 사각형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한번 바꿔보세요. 밑에 제가 링크로 참고를 힌트용으로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이나 사각형이 지금은 그러니까
디폴트는 원이었고 여러분들이 이 3번을 통해서 바꿨으면 뭐 사각형이겠죠. 걔가 화면 왼쪽이가 아니라 화면상 다른 위치에 그려지도록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서 멈추고 이걸 한번 시도해 보신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몇 가지 포인트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모르는 코드를 봤을 때 알아서 센스 있게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한 코드들을 보면은, 자, 뭔가 윈도우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1024768이라는 해상도 비스무리한 게 써 있죠. 그래서 아, 얘가 혹시 창 크기를 바꾸는 부분인가 궁금하면 마우스 갖다 대보면 설명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서 실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추측을 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대부분 동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흰색으로 보이는 게 뭐였죠? 텍스트였죠. 근데 여기 보니까 화이트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러면 내가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 화이트가 아니라 다른 걸 써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그 정도 센스만 있으시면 이 강의를 따라오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3번 요 문서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문서들을 굉장히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기 싫게 생겼죠. 근데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별게 없어요.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사각형 그리고 싶으면은 얘를 쓰면 되는데 그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눈에 보이시는 게 있을 겁니다. set positio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얘를 보면은 아까처럼 센스로 아, 얘를 쓰면은 위치를 정할 수 있나 보다. 자, 일단 포지션이 위치라는 영어를 모르시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첫 단계부터 걸린다 라는 거는 예상하실 수 있겠죠. 기본적인 영어는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 이 SFM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이 이 함수의 이름을 setPosition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함수의 내용은 뭐겠어요? 화면상에 어떤 물체를 어디에 표시할지를 정하는 기능을 구현해놓은 함수겠죠. 자, 그래서 뭐예요?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함수의 이름만 보면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겠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죠. 사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 때에도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함수 구현해보세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함수 이름 보고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함수인지 짐작을 할 수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SFM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놨어요. 여러분들도 함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뭐 4번, 3, 4번은 이제 저 문서를 보고 따라 하시면은 잘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잘 안 되시는 분은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얼마나 썼을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정도 써보세요. 그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 건데 결과물이 어떻냐? 요 파란색 조그마한 사각형이 프로그램 시작하면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요거예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들도록 시도를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다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